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흑성산 동편 주차장으로 나왔어요. 오늘 예보가 바람이 가스트가 센 걸로 예보가 돼 있어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행하시는 분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도 미친 사람 몇 명만 이렇게 나와서 여기 무인 카페에 들어왔어요. 여기 처음 들어와 봤어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흑성산 무인 카페 맞습니다. 여기 이게 언제세요? 바람 그렇게 안 센데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들어와 대화가 봅니다. 일단 세게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왜안 더워? 덥거나 추울 때는 여기 들어와서 젊은 거 아니야? 시원하고 봄은 거 아니야? 따뜻하게 차 한잔하고 이렇게 비행을 하거나 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여기 아주 죽여주네, 풍경. 야, 여기는 주차장. 오늘 가스트가 31km까지 나오는 걸로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행을 안 나왔고, 죽이고 아주 죽이네. 비행은 현장에 나와봐야 또 아는 거니까 또 눈이 녹았나 안 녹았나, 또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나와서 이륙장으로 이동을 하고, 뒤로 밀리지 않을 내리카네? 바람이면은 그냥 비행해서 카페도 또안 내려오려고, 열릴까? 그냥 콧바람이나 쐬려고 나왔어요. 유튜버 확실히 유튜버. 난 유튜버 아니야. 감시. 네, 우리는 우리 뭐야? 얘는 뭐지? 출세는 안 하던가 뭐. 할때 라이센스 사진 보내고. 아이, 자기가 먼저 그걸 다 했네. 아니, 아는 사람 있어 보시지. 내가 제일 자, 일단 차를 타고 그런 눈이 중독적인 녹았나 안 녹았나, 지금 주인공 따뜻해갖고 녹았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제주도 가면 인원 3명이 나와서 간다고 이야기 일단 들어야지. 두 명은 비행을 할것 뭘 같고, 밑에다가 뭘한 분은 그냥 내일 또 올라가면 시험을 돼. 보러 가는,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가기 때문에 혼자 머리 뭐 뭐지 굳이 뭐뭐 머리 바람이 뭐야 가스트가 머리 센데 이륙할 필요는 없어요. 자, 눈이 그래도 다 녹았어요. 차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눈이 다 녹지 않아. 녹았고, 절반대로 다 눈이 좀 많이 오긴 왔나 보네요. 나뭇가지 이렇게 허옇게 눈이 쌓인 거 보면은. 할 수도 우리끼리는 뭐 한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만 워낙 그런 걸 좋아하는 건데 내가 할 자, 수 없어. 여기가 항상 눈이 녹지 않는 구간인데 지금 눈이 다 녹았기 때문에 요 마지막 마의 구간을 다 이렇게 녹았네. 차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주 무리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뭐 여기서 비행을 할 겁니다. 내일 뭐 천안에 시공제 겸뭐 협회장에 이렇게 행사가 있어가지고 천안에서 비행을 자주 하는 눈은 다 입장으로 녹았고. 내일 뭐 네, 절이라도 한번 한번 해야 올라갔다 될것 같습니다. 왔어. 자, 자, 바람은 바람 좋다. 깔끔하게 죽인다. 깔끔하게 붑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바람이 아주 죽여요. 여기서 잘못 이렇게 했다간 진짜 죽을 수 있겠어요. 제가 내려가가지고. 농담. 자, 윈드색이 90도 아래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자, 올라왔으니까 또차 타고 내려가기는 좀 그렇고, 요 정도 바람 분다고 이제 글라이더가 밀릴 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30km 정도 부니까 뭐 정교한 비행은 글렀고, 여기서 이륙해가지고
착륙해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무고무 고무다라이 글라이더 돌았습니다. 자, 이제 쭉 미끄러지면서 하늘로 치솟습니다. 바람이 세기 때문에 사면을 막고 상승풍이 글라이더를 확 쳐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아까 이륙하기 전에 벌써 독수리가 한 마리 맨지 독수리인지 나왔는데 서클링을 안 하고 직진하면서 계속 고도가 한 1000m까지 올라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본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서클링보다는 그냥 서클링은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마른 땅에 잘 내리는 걸로 오늘 비행을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무다라이님은 먼저 나가서 이륙을 했고 이륙을 하고 이제 벌판으로 전진해서 이제 안전하게 자기가 랜딩하고 싶은 자리에서 랜딩을 할 것이고 오늘 GD형님은 자기가 차를 끌고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까지 이렇게 이륙해서 착륙하면은 오늘 뭐 비행은 뭐 이걸로 마무리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준비하는데 지금 바람이 막 불어요. 오늘은 차 타고 내려갈 것이냐 비행해서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왕 올라왔으니까 비행해서 내려갑니다. 오늘 비행은 뭐 XC도 아니고 서클링도 안 했고 오늘은 이렇게 흑선산에서는 이렇게 두 명이 비행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흑성산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해 하면 내려 저 어? 집중해야 돼. 그냥 저기 당황하지 않고 달 빨 땅에 달 때까지 계속 조정해 갖고 집중해서 딱 되면 내려치더라고.